안녕하세요. 아, 담비소리 TV 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는 영월이에요. 영월군 상동 읍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 가을 하늘이 엄청 구름도 예쁘고 파랗고 좋네요. 경치가 상동 읍이 우리나라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읍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읍으로 이제 한번 지정이 되면 인구가 줄어도 읍이 리로 내려앉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여기 상동 지역은 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정도로 텅스텐이 엄청난 규모의 중석 광산이 있었던 곳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는 진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키우는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 중반 정도 그쯤에는 이제 하나둘씩 이게 도시를 여기 동네를 떠나서 광산 사업도 이렇게 쇠퇴되고 해가지고 한두 명씩 이렇게 다 떠나셔가지고요. 지금은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는 있다고 그래요. 그 텅스텐 광산이. 네. 아, 여기부터 이제 상동인 것 같아요. 네, 상동에 들어왔고요. 지금은 현재 인구가 한 1,500명 정도밖에는 안 산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은 읍이라고 해요. 그 60년, 70년대에 중석 산업이 가장 호황을 누렸던 대한중석이라는 회사가 그때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곳이 지금은 뭐 다른 데로 넘어갔는지 어쨌는지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거기 좀 한번 가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아이고, 여기가 이제 상동 읍내 중심가에 우체국이 있고, 읍사무소 있고, 보건소 있고, 상동 회관이 있고. 주변입니다. 음성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래도 시골이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죠. 마지막한 가게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조그만하네요, 읍내가. 아, 네, 여기는 옛날에 그 대한중석이라는 회사가 번성했을 때 광부들 직원들이 살았다는 그 동네에 왔어요.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 엄청난 번화가였겠죠, 여기가. 근데 지금 이런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선 것 같네요. 한방에 여기는 옛날에 광부들이 살았던 옛날 오래된 집들이 여기 이렇게 있네요. 저쪽에. 그래서 급하게 집들을 막 지어서 사시느라고 한번 둘러봐야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역에서 자꾸 오래된 저런 집들을 자꾸 없애고 흔적을 없애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낙후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 이유인지. 여기도 많이 이제 새로운 집들이 생기고 개보수를 하고. 와, 광부들이 사셨던 급하게 지었던 말집촌입니다, 여기가. 나중에 여기도 없어지기 전에 제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일부러 들렸어요. 와.
시스템 사업이 번성기였기 때문에 광부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집들을 막 지었다고 그래요. 가족들이 살고 해야 되니까. 이런 집은 그대로네요. 텃밭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땅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하네. 흔적입니다. 네, 여기가 대한중서 광부들이 살았던 그 말집이네요, 여기가. 아이고, 말집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이고, 오래됐네요. 말하자면 60년대, 70년대 그때 급하게 막 지어서 살았던 그런 말집이죠. 나무 판자로 막 급하게 이렇게 지었나봐요. 지금은 저렇게 흔적만 있고. 오, 저기는 이제 그리고 여기는 사태 관리들 사무직들이 살았던 이렇게 사태 건물이 그대로 이렇게 있네요. 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지붕이 기흐한가? 저 집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뒤쪽으로 들어와서 그런지. 우와, 그래도 여기 사택 정도에 들어올 정도면은 고위 간부들이나 사무직들 그리고 오래 경력이 오래되신 간부급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광부들은 지금 말집을 짓고 가족들하고 살았고 2층으로 된 사택입니다. 여기가 입구고 1층 이렇게 방, 화장실, 부엌 같이 이렇게 해서 1층이 한 채, 또 거기 2층 한 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저 양옆 문은 이 집이 되겠네요. 이 집. 아이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대한중서기 그 당시 우리나라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였던 그런 회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대한 중석에 들어가려면은 서울대 막 무슨 과 거기에 관련된 과 나오신 분들이 많이 취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주말 되면은 영월역까지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 청량리로 갔다가 일요일 저녁 때 이제 또 다시 돌아오는 거죠. 사택이 맞네요. 그건 단지 동으로다가 한 동, 두 동, 세 동, 13동. 15동. 말집이 또 있고. 어휴,
주택 이렇게 몇 동, 15동까지 있을 정도면은 어마어마했다는 증거입니다. 대한중석은 지금 다른 데서 인수를 해서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옛날 흔적의 사택 둘러봤습니다. 자원이 아직도 무지하게 많다고 해요. 지금까지 대한중석 회사의 흔적을 찾아서 담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